오이야, 반갑습니다. 올레이드웨이버예요. 이번에 아주 독특한 프레데 피자 가게 관련된 VHS 느낌의 공포 비디오를 주로 제작을 하는 채널에서 마이CG023 이분 채널에서 프레디 관련된 VHS 느낌의 공포 비디오 같이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이 Confidential Laboratory 기밀의 뇌엽 절제술 1983년 10월 24일 뭔가 딱 썸네일이 손만 올려도 뭔가 으시시한 느낌이 확 드는데 여기 아이 얼굴도 보이고 보도록 할게요. 뭔가 테이프를 넣나 보다. 아 비번을 쓰네. 어? 윌리엄? 윌리엄이 접속한 거야? 문서 스캔 뭔가 위에 제일 위에 걸 선택했어요? 로딩 뭐지? 뭐 심장박동 같은데? MRI 스캔? 뭔가를 스캔하는 중인가 봐. 아, 거의 뛰지 않는데요, 심장이? 반응이 없대. 응답이 없대. 어, 조금 뛴다. 뭐 살아나고 있어. 아, 그래도 응답이 없대. 굉장히 미세하다는 뜻이겠죠? 다시 한번 스타트 스캔. 아, 조금 살아나면서 사다가 다시 죽었어. 이게 쿵떡쿵떡 뛰어야 되는데, 심장은. 응답 없음. 다시 스캔. 뭐지? 아, 이게 일정됐는데? 응답이 없어. 계속 응답이 없지? 계속 일자인데? 어? 뭐야, 갑자기 뛰어! 겁내 빨리 뛰어! 박동도 쎄! 찾았다! 오 마이. 아, 근데 앞에 뇌가 많이 없어졌네. 뒤에만 살아남았네. 프레드 베어한테 머리를 깨물린 그거에 대한 것 같아요. 컴포팅 중? 컴포팅 완료? 윌리엄이 자기 아들을 수술을 하는 중인가 보다. 시그널 찾았어. 비디오 피드. 시작하기. 어? 뇌가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아, 그 아이의 시점으로 지금 화면을 보는 것 같아. 뇌에서 지금 기억력을 재생시킨 것 같아요. 프레드 베어랑 보니 있고, 오마이? 얘 누구야? 섀도우 보니? 왜 입만 부리나? 눈도 부리나? LED 설치했니? 신식이니? 표정 봐. 보니 보니.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나? 조금 삭은 것 같은데? 오 마이. 뭔가 아이가 귀신같이 애니메이션스에 붙어 있어. 머리만. 뭐야. 다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아이가 머리가 세 개인데? 같은 애가? 뭔가 문으로 들어가네? 저 문이 뭔가 있나? 뭔가 2승과 저승을 통과하는 그런 문? 안될것 같은데. 엔도? 부품실인 것 같은데? 우크렐라가 있어? 깜짝이야. 뭐야? 머리가 지멋대로 움직여.
따라오나 보다. 머리가 궁중부양해가지고. 털바닥 쓰러졌어? 어? 왜 땅속으로 들어가? 러시아? 갑자기 도어즈가 됐는데? 오븐가 러시? 어? 창밖에 남자? 내가 했던 게임들 다 나오네? 지금 저 뇌를 활용해서 지금 얘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본 건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써있네요. 피어라고. 두려움. 해바라기가 있네. 애니메트로니스한테 머리를 물린 아이가 해바라기를 좋아했나 보다. 꽃을. 벽에 지금 해바라기가 아까는 한 송이었는데 지금 두 송이. 계속 해바라기만 바라보죠? 어 뭐야? 해바라기에서 눈알이 나와요 갑자기. 해바라기 겁내 싫어했구나? 해바라기 알레르기 있나보네. 그러니까 공포로 다가오지. 해바라기가 애니메트로니스 머리로 박혔어. 아니네, 해바라기에 애니메트로니스 머리가 얹었네. 왜 울렁울렁거리지? 어? 밑으로 떨어졌네? 뺑놈 느낌도 난다 그죠? 뺑놈이 어디론가 떨어지면 이렇게 공간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아 출구야 출구. 오마이. 출구에 그 아이가 있어. 애프터네 막내 아들. 쟤도 뭐니? 쟤도 뭐니 안으로 들어가나? 잘하고 있어. 헐. 인형이 됐고 가운데 골든 프레디 같은데 퍼펫 눈처럼 돼 있다. 시간을 잃었대.
비디오를 시작할 게 없대요. 끝인가? 다시? 자, 지금 뇌파가 살아있는 상황. 근데 빨간색과 노란색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일자예요. 아래쪽이 빨간색과 파란색. 뭐야, 뇌파가 갑자기 직각으로 움직여. 뭐지? 굉장히 독특하게 올라가는데? 빨간색, 파란색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윌리엄 애프턴의 아들이 머리를 물려서 그 머리 물렸을 때가 두려움, 공포, 악몽을 VHS 테이프에 넣은 거죠. 데이터를 넣어서 확인을 해본 것 같아.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건 짧은 거 한번 볼까요? TJOC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비드룸. 먹을 거 없나? 아무것도 없네, 먹을 게. 아이, 춤나 치고 나가야겠다. 나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네. 아, 오랜만에 캔디 한번 볼까, 캔디? 오. 캔디랑 신디가 공연 중. 아이, 부끄러워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디와 신디예요. 근데 누군가가 방으로 간다. 뭐지? 신디가 노동자가 멈췄어. 뭔가를 직감한 것 같아. 이게 뭐지? 응? 누군가 방에 들어가는 걸 알았어. 본 거지. 오랜만이네, 얘네들? 펭귄? 파이브 나이트 앳 캔디 BTS 리서치. 오늘 짧게 긴 거 하나, 짧은 거 몇 개, 짧은 거 두 개 비디오 같이 보기 한번 해봤어요. 캔디도 리서치드 해가지고 아마 티저라서 캔디 버거가게 관련된 VHS 테이프도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캔디도 같이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디 유어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